The proximity of the sound, so how far away it is, or are we hearing it directly to us or from a diffuse field? 그리고 원근감이라는 건데요. 소리가 저희 바로 앞에서 다이렉트하게 소리가 들리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듣는 소리가 반사된 소리인지도 한번 들어보세요. And also the emotional impact of what how you're feeling today and how maybe the environment is affecting you. 그리고 중요한 이제 여러분들의 감정이신데요. 소리를 듣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도 네, 중요한 관점입니다. Okay, so we should go. And do feel free to take a notepad or to write things down. 노트를 갖고 가셔서 필기를 하셔도 좋고 지금 가자고 하십니다. Well, 한 가지 그 아기들 웃음소리 프리퀀시 보통 여자들이 말하는 그런 프리퀀시 항상 집중됐던 이유가 아까 학교에 갔을 때 똑같이 처음에 도착을 했을 때 아기들이 멀리서부터 들리는 것들은 명확하게 들리는데 창문 가까이 가게 되면 애들이 떠드는 소리는 창문 때문에 이제 하이 프리퀀시가 다 커팅이 되니까 선생님이 물론 보이스도 컸겠지만 비슷하게 집중해 선생님 목소리가 크니까 당연히 거기에만 더 집중이 되고 애들 목소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들려요. 프리퀀시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 느꼈고 Was it chewing? It might have been better to get up high, so change your position so the plane felt like it was above our heads. 비행기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셨으니까 말씀으로는 만약에 그러면 그 사용하셨던 그 도구들을 머리 위에서 이렇게 있었으면 진짜로 이렇게 비행기가 머리 위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So I mean, with these exercises, feel really free to kind of really try and challenge what we're listening to and where you are and. Yeah. 왜냐면 요 했던 이 목적이 이제 뭐 굳이 뭐 이렇게 여기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뭐 높낮이도 상관없었고 장소도 상관이 없었으니까 그걸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라는 네. 1 perspective. The other perspective is watching from afar and documenting that.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관점은 그 안에서가 아니라 이제 멀리서 관찰자의 입장에서 내가 이걸 지켜보면 어떤 느낌이 날까 그걸 이제 두 번째 관점으로 하신 거죠. And then the challenge of those two stories crossing paths. 그리고 이 이제 작품은 그 두 가지 관점이 서로 섞이면서 이제 한 작품으로 소화된 거죠. Try America는 무대가 되겠는데요. 지금 관객석이 왼쪽에 있고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것이 무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피커의 위치들을 이러한 화면들을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Try America는 움직이는 회전하는 박스 같은 형식으로 세트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각각의 방 안에 세트 안에 스피커가 설치가 되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스피커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야기가 제대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시간이 흐른다, 세월이 흐른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등장한 인물들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인생이 변해가는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